네이버가 뉴스 서비스 개편에 나섭니다.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 서비스의 위법 사항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. 네이버는 오늘 개편을 통해 모바일과 언론사 편집판 등에서 정정 보도 모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너를 제공하고 관련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상단 메뉴를 마련했습니다. 언론중재위원회 등 관계기관 심의 상태나 결과에 대한 안내를 기사 본문 최상단에 노출해 제목에서 현재 상태를 알기 쉽게 했습니다. 네이버는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더 쉽게 정정보도 기사를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당 페이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. 댓글 부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. 인공지능이 자살 관련 내용으로 인식한 기사에 댓글과 추천 스티커를 제외하고 대신 해당 기사의 본문 하단에 자살 예방 배너를 노출합니다.